SM 상선이 화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M 상선은 미주 노선을 운항 중인 6,500TEU급 선박 SM 부산호에 위성과 사물 인터넷 장비를 연계한 화물 추적 기술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화물 추적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내륙 운송 구간에서만 추적할 수 있던 화물을 해상 구간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의 실린 화물까지 곧바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화물 운송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사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M 상선 관계자는 화물에 대한 가시성이 한층 높아져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정원입니다.